난 운동하면 기분 좀 풀리던데. 그래? 어떻게 하는 건데? 내 멱살 잡아봐. 여기 소매 잡고. 잡고 들어와서. 잡고. 잘했어. 그럼 이제 배운 걸로 나 한번 넘겨봐. 야, 내가 널 어떻게 넘기냐? 넘기는 거 성공하면 소원 들어줄게. 진짜지? 거짓말 아니지? 당신을 속이겠어? 좋았어. 반칙 아니야? 야, 쌩 쳐본데 그 정도는 봐줘야지. 그래, 봐준다. 소원이 뭐야? 소원? 메이크업 학원 등록해달라고 해도 돼. 뭐? 야, 거기 엄청 비싸거든? 비싸도. 부자라고 자랑하는 거야? 빨리 말해.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. 됐거든요. 아, 소원 생각났다. 뭔데? 그게... 이게 좀 민망한데. 아니야, 잊어 잊어. 나 옷 갈아입고 올게. 하고 싶었지. 그럼 지금은? 근데 세연이 일 있고 나선 잘 못하겠더라. 자꾸 세연이한테 처음 배웠거든. 보면 힘들어서 잘 안 들어왔었는데 이봐. 미안해. 내가 괜히. 근데 괜찮네. 너랑 있어서 그런가? 우리 사귀는 거 애들한테 말할까? 갑자기 왜? 비밀로 하자며. 아니, 너한테 묻지도 않고 내 멋대로 그러자고 한 것 같아서. 너 옥상에 끌려가면? 끌려가지 뭐.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. 네가 내 여자친구인 건 변함없으니까. 전에 들려준 노래 있잖아. 발표 안 된 곡이라고 한 거. 너가 만든 거야? 응. 가사는 세연이가 쓴 거야. 그렇구나. 노래 엄청 좋던데. 들려줄까? 응. 나 어릴 때 바이엘 1군하다 때려쳤는데. 나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너무 기대는 하지 마. 얼른 받아올게. 기다려.
아저씨한테 많이 혼났어? 아빠가 엄마한테 더 크게 혼났지 뭐. 미안. 우리 아빠 완전 민폐였지. 아니야. 난 좋았어. 피곤할 텐데 어서 자. 응. 잘 자. 잘 자. 왜 안 끊어? 너가 먼저 끊어. 왜 안 끊어? 보고 싶어. 나도. 우리 밤 새겠다. 새지 뭐.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일단 다 사오긴 했는데. 아니야, 약은 무슨, 딱 그냥 좀 쉬면 돼. 그래도 약은 먹어야지. 일단 죽부터 먹자 그럼. 자. 왜 그래? 많이 안 좋아? 아니, 고마워서. 어제 알바하고 힘든데 운동까지 하고. 무리했나 보네. 내가 괜히 불러냈나? 너 진짜 뭐야? 왜 이렇게 다정한 건데? 너 그렇게 잘생긴 얼굴 해가지고 공부까지 잘하고 싸같이 밥 말아먹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이렇게 다정하기까지 하면 어쩌려고 그래? 이렇게 완벽한 너 어떻게 친구로만 보냐? 열이면 열 안 받아가고 백이냐고! 누구한테 말한 거야? 그래. 아빠 말이 맞네. 잘난 남자는 인물카페에서 마음고생한다더니. 뜨거워. 불어서 먹어야 돼, 불어서. 고기 그거 먹고, 고기. 들어가도 돼? 참이었는데 왜? 임주경 방은 이렇게 생겼구나. 어 맞아. 나만큼 볼 거 없어. 다 봤지? 나가자. 나가면 너랑 얘기 못 하잖아. 그래서 한서준이랑은 뭐 하고 놀았어? 놀긴 알바했어. 알바 한서준이 소개시켜준 거랬잖아. 근데 걔가 대타로 와서 같이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 알바하는 거 몰라서 그냥 둘러댄 거야. 그럼 알바했다고 하지. 집안일 있다고 왜 거짓말했어? 아... 다음부터 그러지 마. 응. 미안. 근데 보통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앨범 같은 거 막 보여주고 그러지 않나? 죽어도 안 보여줄 거네요. 흑역사 보여줘서 뭐해? 라고 말하기엔 너무 여기 딱 올려져 있는데? 이거 나 아니야! 새싹 유치원 임주경. 딱 써있구만 뭘. 아, 이걸 여기다 놔가지고. 어? 왜? 너무 못생겨서 깜놀했어? 너 응? 아니야. 나 이거 한 장만 주라. 야 이걸 왜 굳이 들어서 가져가? 어? 줘 다시. 아, 하나만 줘봐. 이걸 하나만, 왜 가져가? 하나만 줘. 한 장만. 줘 이걸 왜 가져가? 한 장만. 주경아 수옥은 여기 있었네.
엄마 아빠 다 있는 집에서 그냥 넘어진 거야. 알아, 넘어진 거. 소군,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? 건, 건전하고. 순, 순수하게. 꼭 기억해. 울보 아니거든? 너 전에 여기서 울고 있었더니 야옹이 야옹이 그때 한 번 온 거 가지고. 어? 나 이거 보러 온 거였는데. 다 보면 빌려봐. 만화책도 먼저 보는 사람이 알아. 안다고. 치사뿐이네 진짜. 귀신이었구나. 잠깐, 나 아직 다 안 봤어. 난 다 봤어. 아직이라니까. 아저씨, 이거 부서. 비밀이다. 남의 아픔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. 미안, 미안해. 괜찮아 이제. 좋아하는 사람, 너야.